그동안 우리가 바울 시리즈를 공부했는데요. 이 바울 시리즈는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했던 그 바울 시리즈와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왔었어요. 제가 바울을 과거에는 그 사역적 차원에서 바울을 우리가 조명해 왔고요. 또 바울의 그 신학적 차원에서 바울을 우리가 조명했었는데요. 그동안 지난 한 2개월 동안은 바울을 우리가 좀 각도를 달리해서 바울의 그 성품적인 부분 또는 인격적인 차원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바울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천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천사학이라고 해요. 이 천사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왜 천사학을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제 던지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천사학을 공부하면은 하면서 천사학을 공부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하면은 신비주의자들이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천사와 관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소위 그 신비적인 측면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천사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는 일들이 종종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어 왔었어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공부를 하던 분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오늘날 21세기 와서 천사학을 반드시 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면 천사는 우리가 성공적인 크리스천 삶을 살려면 천사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는 우리가 잘 부려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며 또 머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슴을 잘 다뤄야 되듯이 이 천사들을 잘 다뤄야만 된다고 믿는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천사에게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명령조로 기도하시고 특히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천사들이 우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원하는 일들을 해준다라고 믿는 그러한 분들도 오늘날에도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것이 완전 비성서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또 잘못됐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성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도록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잘 다뤄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주장은 제가 볼 땐 좀 극단적인 사상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쭉 천사학을 다룰 터인데 천사라는 그 천사를에 관한 학문 이것은 천사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천사학을 공부해야 되나 하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단순하지 않다는 천사의 그 그룹이 이것을 우선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또 이 천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가 천사학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천사학은 구원론과도 직접 관계가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공부만 할래도 엄청 양이 많은데 우리가 천사학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사의 무용론은 아니지만 천사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보면 관심이 없다 보면은 이 천사에 대한 그 천사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에 무지하게 되어 있어요. 무지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지한 것이 소위 신학을 전공으로 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천사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천사에 관한 그러한 그 체계적이고 성서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무지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유럽이나 또는 북미주나 또는 우리나라나 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신학교 안에서 이 천사학이라는 그러한 과제를 그런 커리큘럼을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사학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연 신학생들도 천사학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이제 던져지는 목사님들도 신학교 다녔을 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성서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설교에도 별로 주제로 삼지 않고 그래 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 천사라는 이 성서적인 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이 상식 수준으로 머무르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상식 수준으로. 그 말은 뭐냐면 천사는 존재한다. 그리고 성서에도 천사는 있다. 그렇지만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저 단순하게 천사는 그냥 영적 존재다.
영물이다. spiritual being. 영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냥 영물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부리는 모순격인 도우미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인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들을 그냥 다루기만 하면 된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천사들 중에 소위 보호 천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종종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끔 우리가 거론하게 되죠. 보호 천사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항상 따라다니면서 위험에서 건져주고 또는 보호시켜주면서 또 능력도 부여해주고 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단다. 그래서 이제 시편 34편 7절 또는 시편 91편 11절을 우리가 인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천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천사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람있게 지냈으면 하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서에서 보면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천사를 너무 그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 왔었어요. 천사를 이렇게 그냥 부리는 존재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이 보고는 천사를 존경하는 존재로,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항상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 보면 그러한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천사들을 경배하는, 천사들을 경외하는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분들에게 너희들 예수님만 경배해야지 천사들을 경배하면은 너희들 상급이 빼앗긴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 성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요. 보여줘요, 예화로.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쓰셨을 때는 골로새서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되신다. 그리고는 이분만 잘 섬겨라. 이 메시지가 골로새서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키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 중에 천사를 경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그런 분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천사는 그냥 하나의 신령한 존재로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유명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도 요한도 요한 계시록을 쭉 받기 전에 그분은 요한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 모든 요한이 쓴 글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그것도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전문가가 요한이었어요. 이런 요한인데도 요한 계시록을 이제 저술을 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저술할 때 천사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글을 쓰도록 가이드 해주고 또 말도 해주고 한 이야기들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말하게 하시고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환상으로 천사들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천사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은 예수님의 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런데 요한도 이 천사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도 천사를 좀 신비하게 생각했었어요. 요한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쓰시고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높여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천사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요한이 무릎을 꿇고는 천사를 경배했어요. 요한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요한도 천사를 거룩하게 보고 특별한 존재로 보고는 경배했어요. 그랬대 천사가 요한에게 반응을 하는 장면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이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요. 요한아,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이나 너와 같이 나도 피조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그러신다고. 이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창조 목적에 어긋난단다. 만약에 당신이 내 앞에 경배를 하면은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냐면 엘로힘이.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엘로힘 시리즈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골로새 교회 크리스천들이나 심지어 그 유명한 요한도 천사학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련의 이런 성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사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유명한 요한도 천사학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천사학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레슨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학을 공부해야 되는 또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학은 사탄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학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천사학 끝난 다음에 사탄학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사탄학을 공부하려면은 천사학을 필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루시퍼가 옛날 천사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옛날 천사장 루시퍼 출신이기 때문에 이 루시퍼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천사들의 사회가 그 조직이 이제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었을 때 그 사탄이 그 천사의 모든 조직과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다 답습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학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사탄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학문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연계되어 있어요. 이 두 학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공부할 사탄학을 공부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호세아서 4장 6절이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이 뭐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소위 크리스천들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들은 풍월들은 있는데 이 지식이 체계화되지 않고 이 지식이 성서화되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들은 풍월들은 있는데 이것이 정돈되지 않은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대의 호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이 뭔지도 알았고 수직계명, 수평계명이 뭔지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상섬기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았는데 이것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 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필요성에 약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천사학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학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천사학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고 골로새 교인들처럼 천사 숭배하지 않게 되고 특히 오늘날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또는 정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천사를 지금도 숭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지금도 이 사람들은 보호천사들 숭배하고 천사들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잘못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그뿐 아니라 우리 세계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개신교 교인들도 이 천사를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천사학을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이 천사들과 특히 보호천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이 예배당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를 예배를 잘 드리도록 찬양도 인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일들을 천사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온 가족에게 보호천사들을 보내서 보호시켜주시고 1년 365일 항상 따라다니게 하시고 또는 이런 분들에게는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에서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천사들이 다 만들어주고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숨을 거둘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낙원으로 데려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죽을 때는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분들을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인 하나님의 복음의 추수꾼들인 우리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우리들은 이런 상고시대에 이 가짜 천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소위 적 그리스도들이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두 짐승 적 그리스도들 우리 항상 공부했잖아요. 이런 놈들이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활보할 터인데 이놈들은 다 타락한 천사 그룹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천사 그룹들과 이 타락한 천사 그룹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진짜 천사 그룹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성서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짧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이 공부를 같이 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며 성령님이 저희들을 이끄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저희들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천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어지는 확실해지는 그러한 복된 2021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왜 천사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